안녕하세요. 부양남 무봉입니다. 오늘은 뭐 갑자기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방송해가지고 조금 오늘 저희 댄드름이 늦게 조금 많이 들어왔습니다. 태국에서 댄드름이 늦게 많이 들어가고 올해 이것도 재배해가지고 내년에 분양 판매할 거예요. 요거 꽃 아말리아 멋지게 니 멋지게 피죠. 오늘 지금 어제 저녁부터 피기 시작하다 보면 오늘 아침에 한 송이 피었습니다. 한 송이 피고 지금 세 송이가 꽃들 달았는데 세 송이 제 꽃들 피고 있습니다. 잎이 다른 것보다 잎이 좀 깔끔하게 멋있는 것 같아요. 조금 아직까지 화형이 제대로 잡히질 않아 가지고. 조금 다시 연습, 화형이 재피면은 그때 한번 더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노빌리아들 물을 안 줘가지고 물을 못 줘가지고 우크라이나도 물을 못 줘가지고 아니었습니까? 막 조금 많이 돌아갔습니다. 막 잎이 많이 아니었습니까? 많이 쭈글거리고 아니었습니까? 이랬습니다. 이래가지고 아마 다음 주 방송에는 조금 물을 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신중하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다음번에 물을 줄지 안 줄지 방송 때 결정하도록 하고 맥시마 세미알바 아 진짜 허드렁이 피죠 그죠? 허드렁이 피는데 야 멋지게 진짜 정말 멋지게 피었습니다. 저 뒤쪽으로도 한번 봐보세요. 이게 오랫동안 기르니까 이게 이것도 한 세척 가지고 한 8년, 10년? 8년에서 아마 10년 고 정도 자랐을 거예요. 지난해 아니었습니까? 이게 한세 군데 분촉을 해가 나갔습니다. 그랬는데도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예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뭐, 이게 대주가 되면은 아마 멋진 작품으로 탄생을 합니다. 오늘은 또 방송이 오늘 이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쫙 보여드리겠습니다. 쫙 보이시죠? 쫙 끝이 안 보입니다. 우리 덴드로비움 그죠? 덴드로비움 오늘 아마 올해는 요번에는 지금 판매가 되지를 않을 것 같아요. 않을 것 같아요. 이게 꽃이 핀 아이도 있고 안핀 아이도 있고 그래서 요거는 적못했고 그죠? 요거는 1년간 저희들이 순화를 시키겠습니다. 순화를 시켜가지고 일단 종자 차원에서 저희들이 있는데 적못했고 그 다음에는 요거는 봉숫꽃입니다. 봉숫꽃 그죠? 그 다음에는 요거는 지판석꽃 데보니아늄 지판석꽃이에요. 그 옆에 지금 후홍석곡이 있네. 후홍석곡이고, 요거는 쟁기시. 요 단봉석곡이 또 많이 들어왔습니다, 올해. 하여튼간에 그 단봉석곡은 저희는 보이면 다 가지고 옵니다. 요건 나팔순석곡이고. 나팔순석곡하고 치석곡, 린들레이, 그죠? 나팔순석곡하고. 여기 종결석곡입니다. 종결석곡, 나팔수석곡하고 닌델레이, 그죠? 닌델레이. 여기 시갱석곡입니다. 시갱석곡. 요거는 베이초석곡입니다. 요거는 저 어디 잠깐 이름이 잠깐 생각하는데 요거 베이저 석고이고 요거는 그라티슘 그라티슘 예 그라티슘이고 제가 베이저 석고하고 요런 걸 많이 기대를 했었는데 이번에 드디어 들었습니다. 이번에 특별하게 신경 써가지고 왔던 거 관주 석고이에요. 우리 개미 석고, 관주 석고이 요번에 조금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간주수국은 다행히 꽃이 피지를 안 하고 들어왔습니다. 나머지는 지금 1년간 저희들이 다시 있습니까? 재배를 해가지고 예쁘게 길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습니까? 우연한 곡절 끝에 아니습니까? 저희들이 덴드로를 하지 않으려 그랬는데 이게 좋은 기회가 있어서 이번에 이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수집을 해봤습니다. 이거 잘 키워서 내년에 멋진 판매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멋진 하루 되시고 이 영상 보시고 부양의 힘을 팍팍 주세요. 아무쪼록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셨어요.